우선 캐릭터의 접근이라 하면 대본 안에, 작품 안에 다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본에 되게 충실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누비아 공주로서 강인한 모습과 사랑에 빠진 뭐 모습과 또 나라와 사랑 중간에서 사랑 사이에서 사랑하면 안 되는 라다메스 장군을 사랑하게 되는데 뭐그 중간에서 갈등 그게 너무나 크거든요. 그 사랑이 정말 그냥 사랑이 아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드라마 안에 상황 안에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 많이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항상 되게 더 집중하고 무엇일까,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서 캐릭터에 맞춰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 어떤 캐릭터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이제 사실 좀 공주로서의 그 자세, 공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런 게뭐 완전 대놓고 나오진 않지만 노예로 잡혔기 때문에 저희는 1차원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는 캐릭터가 아니고 그 공주로서 갖고 있는 그 내면의 것들 하지만 드러낼 수 없는 감정들을 참고 그 이면에 있는 연기를 보여줘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아이다 캐릭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그 아이다의 캐릭터가 얼마나 입체적이고 왜 아이다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키고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많이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약발로 공연을 했습니다. 네. 청심환을 두 병이나 사와서 이제 약발로 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제 다행히 무사히 큰 실수 없이 공연을 잘 해냈다는 안도감이 일단 제일 먼저 있었고요. 아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2005년 초연부터 너무나 훌륭한 배우분들이 해오신 작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연습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아이다 연출진 분들,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은 또 우리 동료 배우분들이 정말 많은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아이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더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발랄하고 그런 공주로서 걱정 없이 살아왔고 좋아하는 라다메스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걱정 없는 행복함? 그리고 여성으로서 또 여왕으로서 멋있어지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좀 차분한 성격이라 전 앞에 그 발랄함을 더제 안에 발랄함을 꺼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덕분에 평소 생활도 굉장히 즐거워졌어요. 저는 반대로 차분해졌습니다. 네, 전 여왕이니까요. 네, 정화 씨는 진짜 실제 성격이 굉장히 항상 차분하고 저는 차분한 성격도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늘 흥분이 돼 있고 술을 안 마셔도 술 마신 사람처럼 늘 업이 돼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발랄한 역할은 그냥 제 자신, 그냥 자신인데 이제. 암네리스의 성장기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다라는 작품이 이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제 사실 목소리가 좀 발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죽이면서 하는 것들이 좀 어려웠는데요. 많이 배우고 있고 저는 또 그런 모습을 정화한테서 많이 배우고 참 매력 정말 정말 매력 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